유튜브가 세상 살이하고 똑같거든. 세상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유튜브 배워주는 대로 가지 말고 내가 세상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채널을 운영하면 그런 거는 의미 있는 채널을 분명히 운영하게 되시는데 돈도 거기서 사업처럼 하면은 제대로 벌어요. 희한하죠? 우리 채널 안에 영상을 올렸을 때 봐주는 그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밖에서 다 만나는 사람들이 맞아요. 다 사람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환경하고 똑같은 게 고아원에 있는데 사람으로 안 봐요. 몇 명이 봤고 떡상을 했고 뭐 100만 뷰를 일으켰고 맨날 100만 그런 명이 거예요. 본 거거든. 그건 100만 그게 전부예요. 명이. 네. 99% 그런 영상밖에 안 맞아요. 돼요, 유튜브. 100만 명이 본 거고. 그래도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머니호스 님 만날 때도 처음으로 만나는 그 대형 유튜버였거든요, 제 네. 입장에서는. 근데 막상 몇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얼마 전에 약간 좀 반성을 하게 된 게, 우리 지금 기초과정 만들고서 세 분을 그날 한 9분 상담하면서 세 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광주지기 내용 너무 어렵다. 처음에 인승 얘기하고 고구마 얘기할 때 좋아서 보다가, 아, 이게 진짜인 것 같다.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얻었고, 느낌을 받았다. 근데 보면 볼수록 내용이 어렵다. 그래요. 알고리즘하고 막 그냥 지만 아는 것 같은 막 얘기 막 꺼내고 하니까. 근데 힘겹게들 보시는 거야. 보시는데, 아, 내가 중국민 유튜버 만들기를 하자고 해놓고 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라는 관점으로 지금 머니머스터님 얘기가 잘 나오잖아요. 지금 20만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이거로 돈 버는 거, 네. 뭐 와로 버는 거. 근데 제가 그분 지난번에 라이브 하는 거한 번도 안 봤다가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진짜 쉽게 가르쳐 맞아요. 유튜브 화자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뭐 이런 거 이용하면 얼마 벌어요? 뭐 편집하는 거 알려줘.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옳다라는 생각에 착각이 아직도 빠져있는 거지. 그렇게 정말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진짜 다양성 인정하고 어떻게 이거 쉽게라기보다도 학생이 성적 안 나오게 하면 잘못된 강사잖아요. 어떻게 유튜브 배우시는 분들이 제대로 내 눈높이에 맞게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요즘 좀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맞아요. 나도 초보가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네. 하셨죠. 그게 그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초보자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GPT 시장이 지금 그렇거든요. GPT 강사님들 다 지금 다 달나라가 계시잖아요. 화성도 가 계시고. GPT 강사님들 요즘 강의 제목만 봐도 일반인들은 제목 보고도 못 가요. 맞아요. 서로 강사들끼리 뛰어놔야 되니까 다 고퀄이 되고 있거든. 지난번에 강의 한번 가서 갔더니 어떤 회장님 오셨는데 회장님이 나 강의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오늘 여기 오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알려주는 줄 알고 왔다고 부인하고 같이 오셨는데 근데 그게 아니네요? 이러고 오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이 GPT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가 궁금한 건데. 네. 그래서 우리도 만원의 행복이라고 기초과정을 만들어 놓고 구글 계정은 이렇게 만듦이라고 출발해서 아 됐어 기초과정 된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영상 올리면서 다시 봤어요. 김주원 대표님 만원의 행복도 어려워요. 그래서 주원규 PD님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많은 표본을 예, 주원규 PD님은 라이브를 하시잖아요. 그럼 진행이 안 돼요. 너무 많은 분들이 참관하시지만 진짜 완전히 자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할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지금 이거 제가 한거 그거를 그 똑같은 말을 한세번 정도 반복하세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 5분이면 되는 과정을 1시간 동안 설명을 하세요. 그게 영상이 진짜 많은데요. 그 과정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영어 채널 요즘에 폭발적으로 띄워주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대화를 쭉 하다가 채널 영상 폐해하기로 한거 잠깐만 보류하시고 네. 아니면 석더라도 네. 보류하시고 지금껏 앱에서 아까 말씀하신 요거 오복하는 거 가는데 석재 회사에서 돈안 팔리니까 애완도를 만들 정도로 마련해서 도입한다고 이렇게 수치 올리면 그거 한번 찾아봐도 되니까 우리 디저트를 직접 하세요. 영상 편집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그거 말씀 디저트 강의처럼 하거나 아니면 디저트로 돌파들어서 애완도 만드신 분처럼 진심으로 내가 그냥 나서서 네. 라이브처럼 하겠다는 영상으로 찍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겠다는 그게 브랜드 같은데 예전에 우리나라 그 레전드 사장님 계시잖아요. 그 방충망이었나? 이거 자꾸 튼튼하다고 이렇게 흔드는 그런 있었어요. 네 그거 봤습니다. 직접 하세요. 아 직접? 예,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도 예, 부끄러운데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절실하니까 절박하니까 네네. 브랜딩을 남하고 틀리게 가는 방법은 나잖아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나중에 저 사람 진심인가 봐 하기 시작할 거니까
네. 내가 디저트를 만드는 거, 그 이거 홍보하는 거 진심 담아보세요. 뭐 직접 출연하시는 게 좋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강의처럼도 해보고 막 그냥 남대문 장사하는 것처럼도 해보고. 좋죠, 그렇죠? 네. 와 이거 맛있는데요, 뭐 네. 내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 네. 아직도 이거 몰라요, 막 늙은 케이크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제가 바꿨습니다. 와. 실제로 제가 출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 최근에 오. 하면서 기획이 바뀌었어요. 오. 아무래도 그게 확실한 것 같고 그게 또 진심이 거기에 담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준비를 하긴 네, 했는데 두 분께 다 드리는 네, 질문입니다. 네. 인간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던데 본인을 인간 유형으로 나눈다면 어떤 유형의 인간이라고 분류하실 수 있는지 인간 유형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그렇게 나눠야 되지? 인간 유형? 네, 뭐 노력형 또는 성장형 아니면 그냥 추구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같은 경우는 어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변태예요. 그냥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집요하다시피 파요. 네. 방 세서라도 하고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저희 유튜버 하고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놓칠 생각 없다.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 봤는데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집요하게 파가지고 그거를 결과를 내주는 게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스스로 제가 난 변태예요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변태가 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까 싶어요. 그런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내가 잘못되는 거지. 계속 해보고 안 되면 찾아보고 물어보고 또 하고 그냥 단순무식하게 그렇게. 그거를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고보스님이 채팅 저희 공개 단체 채팅에 매일 올려주시잖아요 소식을. 네, 네네 그거를 제가 언제나 응원을 누르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분 진짜 진심이구나. 그거를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뵙고 싶었었고 그리고 방주지기 대표님께서는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경험을 하실 테지만 그런 경험들을 쌓으면서 본인을 평가했을 때 본인은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항아리 같아요 제가. 결정에는 일단 웅단쌤에서 비약이 떠온 물을 담아서 가득 채워놓고 싶은 생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어느 생각 보기에 약간 금이 가버리고 쓰레기통이 됐었으니까 순수함이 사라지고 어느 단계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 안에 무엇이 갖춰져 있는지도 모르게 그걸 성공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죠. 위치가 가고 그렇게 가면 근데 나는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삶으로 못 가던 인간이었어요. 그게 이제 다 무너지고 나서 제가 그 인생 속으로 나온 영상에서 말했는데 금간 항아리거든요. 근데 폭포 밑에 갔다 놓으면 밑 빠진 독도 폭포 밑에다 갔다 놓으면 물을 다시 가득 채울 수 있고 위로 차고 넘친다. 그럼 그 쓰레기통 다 비우고 다시 밑 빠졌지만 채워 넘치는 독이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릴 적에 마음에 담았던 그 물이 나눠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같이 네, 날. 네. 이제 이제 쓰레기 담았던 항아리였지만 땜빵 좀 해서 꿈이 저거였어요. KFC 할아버지 되는 거. 아. 그 인자한 모습으로 추운데 밖에 서서라도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네. 이렇게 그렇게 그 표정으로 늙어서 가고 싶은데 요즘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더 공부하고 또 하나 인간이 조금 되면 말투가 바뀌어요. 네. 혹시 그거 느끼셨어요? 영상 처음 영상하고 끝날 때쯤 영상하고 네, 네. 인간이 말투가 이상해. 네. 지금 벌써 뭐 된 줄 알아. 아, 네. 그거 있었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봤을 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신감으로 보이긴 했어요. 그래도 스스로 그걸 느끼셨다는 거. 느끼셨다는 거. 네. 또 가네? 그런 기도 했거든요. 다시 그 꼴이 되려면 성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다시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될 거면 안 올라가고 싶어요. 그 여기가 좋아요. 바닥이 좋아서 제가 그 영상에서 봤다니까요. 그럼 영상이 이제 송출한 거지. 찍은 거는 2월 말이 고구마 컨설팅 마지막이었으니까 11월 20 며칠 날 첫 영상을 찍고 불과 두 달 반 만에 말투가 바뀌었어. 방주지기가 아니다. 본인이 그걸 느끼신 거예요? 네. 오, 그럴 수가 왜냐면 과거에 내가 상대방의 평가는 또 아니고 제 스스로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때 내 모습. 평상시에는 과거에는 실제 겸손했고 네. 노력을 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나중에는 평상시 하던 게 척하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나온 거지. 네.
네. 그래서 술 먹어서 얘기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 어떻게 이렇게 뽕 들어가는 것 자체가 술 먹으면 지금 뭐라고 되는 줄 알고. 그걸 영상에서 제가 느꼈어요. 네. 아, 너 벌써 시작이구나. 너 그럼 넌 더 가면 안 돼. 계속 붙잡아 놔야 돼. 왔다가 모지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 그게 본인이 영상을 찍고도 보고 해서 더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맞아요. 기록되니까. 나의 기록이. 저는 제가 말투부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 저는 7월 그만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내 인생이 가장 힘든, 나 스스로가 창피했던 때거든요. 지금 또, 와우, 12시 넘어서 가시겠는데요? 그러게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